저희는 그 암석에 숨겨진 지구 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암석지구화학연구실의 박정우 교수입니다. 네, 지구환경과학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세부 전공이 있는데 저는 화성암석학 그리고 암석지구화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암은 지구 내부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고결되면서 만들어지는 암석인데요. 암석의 성분, 그리고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성분이 마그마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고결될 때까지의 지질학적인 과정과 그 물리화학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인간이 실제로 지구 내부로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그 지구 내부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우리가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탄성파 탐사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입니다. 화성암을 연구하게 되면 그 화성암을 형성한 마그마가 지구 내부의 수십 킬로미터 또는 수백 킬로미터의 깊이에서부터 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물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연령의 화성암을 연구를 하게 되면 지구 형성 초기에 지구 내부의 물질과 현재의 지구 내부의 물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지구가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암석지구화학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임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 말년병장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And I'm Austin Arias from Florida, USA, and I'm working on my master's project here. 제 연구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암석과 마그마의 성분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마그마의 암석 제조법을 파헤친 연구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구실 분위기로 따지자면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연구실이 아닐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원 구성원들끼리도 되게 친해서 이건 저만의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 친구나 아니면 뭐 형 누나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위기에 얹어서 이게 사실은 교수님께서 그 과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높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항상 존댓말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를 또 장려를 하세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토의하는 분위기여서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고참으로서 저는 남극의 활화산을 만드는 마그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위로 올라오고 그게 어떻게 분출을 했는지 그 역사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교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 친동성 원소라는 아주 극미량만 들어있는 원소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옛날에 광산이었던 곳의 화성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성암이 이 지역의 아주 좁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암석이 생성된 시기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근데 암석을 관찰을 해보면은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암석 중에 한 종류의 암석만 특별하게 채산성이 있는 그런 유용한 광석들을 만들어내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굳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진 마그마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석사 졸업생들이 다 결혼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석사 졸업생들이 다 나갈 때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졸업하는 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So the reason that I decided I would come here is one,
Actually, I really wanted to go abroad for my master's degree. The main reasoning was sort of to broaden my experiences. I really wanted to see the world. My father also did a similar thing when he was young. And I sort of emailed a lot of different professors in the geology field, and the professor here was actually the most friendly. And also he recommended me for a scholarship,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which allowed me to come here and sort of funds my research as well. And I guess thirdly, the opportunity, like he presented the project of studying in Antarctica, and in the US, sure, there's a lot of funds and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to go to Antarctica, but they're extremely competitive and I couldn't imagine that they would choose me. So I sort of took advantage and I came here to sort of get my foot in the door. So if in the future I want to study Antarctica further, I already have the experience. So I'm very thankful to the Korean people as well.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깝게는 이 강원도의 태백산에 있는 시료부터 그 멀리 있는 남극이나 심해저의 그 인도양 중앙 해령에서 얻은 시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극에 실제로 가고요. 그리고 인도양에는 이제 저희가 심해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다의 그 심해 탐사선을 타고 나가서 이제 간접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